아야, 아야. 내려가고 있어. 내려가고 에이, 있어. 귀여워. 뭐 제가 약간 동물들 부를 때 약간 하이톤으로 부르는데 에이. 동물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예요. 츄! 불러주니까 좋아한다. 아이 예뻐. 꼬리 흔든다. 본 적이 있나요? 강아지가 꼬리 흔드는 거 보니까? 궁금한 게 고양이 키우잖아요. 네. 근데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만약에 혹시 배우자가 돼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남자가 고양이 알러지가 심해. 어떻게 할 거예요? 그 알러지를 떠나서 일단 저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은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하니까. 그러니까 알러지랑은 별개로 되게 크게 봤을 때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가 좋고 그렇게 근데 알러지의 이제 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더라고. 나도 지금 알러지랑 먹으면서 저 키우는 거. 응, 저도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세 번씩은 먹어요. 어떻게 너무 좋고 이쁜데. 맞아, 맞아. 대화가 잘 되네. 공감대도 있고